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앞서 좀 짚어주셨던 오늘 FOMC하고 ECB 통화정책, 주요국들의 일단 금리 정책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 가장 큰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등 실적 발표도 지금 앞두고 있지만 일단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미국 FOMC 1일 날 이제 결과 발표가 되고 ECB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ECB도 금리 인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FOMC를 통해서는 약 25BP를 ECB를 통해서는 약 50BP를 인상할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최근에 시장도 계속해서 움직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시기를 좀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기축 정책을 곧 중단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올해 2월 달에 이제 25BP, 3월 달에 25BP 추가적으로 올린 뒤 5%대를 만들어 놓고 금리 인상을 좀 종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상이 중단된 이후에 연내 이제 금리 인하는 하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1월 달에 증시에서 예상 밖으로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든지 미국 시장이든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의 일정 부분 좀 부담스러운 지수 때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약 11% 가까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미국의 이제 나스닥 같은 거 표준을 보면 나스닥도 11%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증시는 바닥권에서 일단 일정 부분 금포로 이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OMC 전후로 해서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의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차익매물 출회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내 환율도 전년도 1,400원대 이제 10월달 1,400원대에서 최근에 1,200원대 초반 초중반대에서 크게 일단은 뭐 더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도 보게 되면 2,500선 근접이 전년도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2,500선까지 왔다가 다시 2,200선까지 밀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치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을 출할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FOMC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일정 부분 이러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최근에 시장 퍼가 한 12배 정도로 좀 연중 평균보다는 약간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종목, 또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종목군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고 수급이 양호한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지금 PBR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좀 낮은 국면에 좀 와 있고요. 주가 역시도 지난번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연결 매출이 8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작년 1년 74조 대를 돌파하면서 80조 원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고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동안 10년 동안 투자를 했었던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전장 부분 매출이 전체 연결 매출에서 10% 이상 좀 차지를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들이 전기차 자율주행 등의 고무적인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원자재 및 물류비 등이 감소를 하면서 올해 실적이나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기관들 같은 경우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 연속 이틀 매수해주는 흐름으로 봐서는 L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평가 국면이면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가장 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OMC를 통해서 이후에 차익매물이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종목은 LG전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수급이 일단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LG전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실적과 수급이 동반한 종목 LG전자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